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효성 깊은 딸을 둔 부모님들은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만 나이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열아들 부럽지 않은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부러움의 대상은 부동산 부자도 자식 부자도 아니라 연금 부자라는 말이 있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만 있다면 남은 여생은 불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 걱정도 없이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의 노후가 걱정이었던 자녀들의 부담까지 덜어주니 자녀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연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금은 적립할 때보다 인출할 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어서 붓고 나이 들어 때가 되면 그냥 받으면 되겠지 생각했다가는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꽉 차게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 없이 연금을 최대한 많이 탈 수 있을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연금 부자로 살기 위한 절세 방법 첫 번째, 월소득 170만 원. 세금과 관련해서 은퇴 이후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마도 지역건강보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하고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 아, 이거 너무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매월 몇십만 원이 되는 지역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은 자녀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70만 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현재 자격 조건은 우선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연간 합산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022년 7월부터는 이것이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무주택자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1년에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월로 계산한다면 월소득 170만 원 이상 받는다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170만 원 소득이 되냐 안 되느냐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소득 기준에 걸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부부 모두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부자로 살기 위한 절세 방법 두 번째, 사적연금 월 100만 원. 연금 3층 탑을 쌓기 위해 은퇴 전에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신다면 연 1200만 원, 월로 100만 원 그 기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시점에 저축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이 합쳐서 1년에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보다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으로 연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연 12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까지 합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적연금을 월 1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대신 수령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사람 일 나중에 알 수 없으니 더 많은 금액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괜시리 예상도 못한 세금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부자로 살기 위한 절세 방법 세 번째, 연기연금 36%.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었는데 재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연금 감액을 당하게 됩니다.
최대 5년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요. 자, 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낸 것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안 주는 것은 좀 심하다 싶습니다. 하여간 수급 자격이 되었는데도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제 금액을 다 받지 못한다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노령연금 연기제도, 짧게는 연기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을 적게 받느니 차라리 늦춰서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연기하면 1년 늦출 때마다 7.2% 증액을 해서 5년을 연기했다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때 받는다면 매달 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을 연기하면 107만 2천 원을 받게 되고 5년 늦추면 매월 136만 원을 평생 가도록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말 늦게 받는 게 좋은지,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받는 게 좋은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령연금을 수령 시기가 되면 그냥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갑론을 박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금 수령 시기가 65세라고 했을 때 5년 늦춰서 70세에 받는 경우에 손익분기점은 83살이라고 합니다. 연금을 5년 늦춰서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82세까지는 늦추지 않았을 때보다 연금 누적액이 적지만 83세부터는 역전이 돼서 누적액이 추월한다고 그럽니다. 인명은 제천이니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100세 시대에 적어도 나는 83살 넘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앞서 노령연금을 말씀드렸는데 연금을 얘기할 때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뭐 이게 다 헷갈려요. 그죠? 이 세 용어가 늘 혼동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수급 시기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이를 계산해서 말이죠. 당초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돼서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부터는 만 65세 되는 해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얘기할 땐 아,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뭐냐?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정책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 납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만 65세 이상 성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노령연금은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젊은 시절 힘들어 번 돈으로 적립한 연금을 정작 나이 들어 수령하실 때 달떡별떡 세금으로 다 떼이지 말고 절세 잘 하셔서 최대한 받아 연금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